오늘은 일요일이네요. 지금 아이들이 지금 이거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아, 여기 지금 세팅을 했는데 저렇게 치즈하고. 자, 까미 하나. 자, 까미 여기 있으면. 오늘 아침에 지금 아이들이 자리를, 자, 하나. 하나. 자, 대장 먹고. 대장이 서쪽에 가 있으니까. 치즈가 놀래갖고 지금 아우 치즈는 벌써 다 먹었어요. 제가 오늘 막 세팅하기도 전에 자꾸 설치사서 하나 용감아 이거 먹어 이제 옳지 그거 먹고 있어. 항상 치즈하고 잠새기가 우리가 지금 정신없이 합니다. 치즈는 지금 밑에 내려와가 먹고 있거든요. 하도 용감이 자리에 가서 아이들 뭐 아이 먹는 거 방해를 하려고 해서 제가 이 밑에다가 줬는데 베라까지 지금 다 먹었습니다. 조금만 제가 이래 관리를 안 하면 아이들이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세팅 한 것도 하나 저래 빨리 먹으니까 저래 살이 찌는 것 같습니다. 삼색이하고 지금 치즈가 이거는 지금 저 하우스 애기야 왔어. 하우스 애기도 왔는데 제가 막 경황이 없었거든요. 자 삼색이하고 치즈가 항상 하나 이거 먹어 여기 와서 먹어 어서 먹어 어서 먹어 어서 먹어 빨리 먹어. 어서 먹어야 돼. 그래, 안 그러면 자꾸 아이들이 뺏어 먹는단 말이야. 빨리 먹어. 제가 하우스 애기가 한 것도 지금 미처 발견을 못 했습니다. 둘이가 항상 먹는데 식단이 너무 이래 많았어. 삼색이하고는 벌써 다 먹었어요. 다른 아이들 거를 주면 거기 막 가서 이래 방해를 하니까 제가 그리고 오늘 요 후원 들어온 이 추루하고 이 캔을 제가 오늘은 좀 많이 따서 줬거든요. 여기 유미애 씨가 제하고 오래된 절친인 지인 친구거든요. 어저께 제가 미쳐 이래 비가 넘어와서 여기 영상을 올케 이래 촬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엄청나게 막 정신이 없었고 아이들이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왔거든요. 용감이도 나중에 배가 고픈가 그 비를 맞고 영상 종료하고 와서 쪼그리고 제가 저쪽에 수도가에 갔다 오니까 쪼그리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장도 어제 막 배가 고픈가 여기 와갖고 비를 맞고 있더라고요. 영상을 종료하고 나서 제가 대장하고 용감이하고 저쪽에 고등어 아기 고양이하고 저 개냥이하고 또 여기 한 번씩 오는 치즈 퉁퉁한 치즈도 여기 자루터에 비가 와서 사료를 먹고 갔습니다. 어제는 너무 경황이 없었거든요. 정말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여기 추루와 이래 캐는 저봐요 벌써 다 먹었죠. 저렇게 빨리 먹고는 자꾸 아이들 거를 탐을 냅니다. 저리 또 용감이한테 가려고 그러거든요. 치즈가 아까부터 제가 몇 번을 지금 방어를 했거든요. 저봐요 저래서 제가 항상 이래 지키고 있답니다. 그래 여기 영상 종료하고 아이들 들어온 간식을 제가 더 챙겨 주려고 여기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통 때는 이 추루를 이렇게 아이들이 다 못 먹어요. 이렇게 여기 그래도 양도 적고 가격이 비싸거든요. 근데 모처럼 또 들어온 간식 후원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날은 제가 아이들 하나씩 다 챙겨 주거든요. 엄청 좋아해요. 그러면 영상 종료하고 아이들 먹은 밥그릇에다가 제가 추루는
영상을 찍을 수 없는 게, 싸야 됩니다. 양도 얼마 안 돼요, 정말. 근데 엄청 맛있는 거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제가 항상 이 추루에다가 이래 약을 이래, 섞어서 먹이거든요. 그러면 약을 섞은 줄 모르게 이래 아이들이 잘 먹더라고요. 그만큼 맛이 좋아요. 오늘은 아이들 특별히 통조림, 캔 들어온 것도 제가 몇 개 따갖고 같이 사료에서 다 생선 닭가슴살하고 이래 같이 이래 세팅해서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엄청 맛있게 잘 먹고 있어요. 우리 용감이도 오늘은, 어머나, 용감이가 배가 고팠나 봐요. 사료도 엄청 많이 부어줬는데 저러니까 삼색이가 용감이를 아까 중에 막 쫓아버렸거든요. 용감이가 놀래서 저 밑으로 도망갔다가 배가 안 고프면 아이가 오지를 않을 텐데 다시 저쪽 밑에서 빼꼼빼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삼색이를 제가 좀 나무라고 용감이를 부르니까 배가 워낙 고픈가 와서 지금 지목을 다 먹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만나서 주었는데도 요즘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이라 먹지 않으면 배가 엄청 고픈가 봐요. 어서 많이 먹어. 아유, 놀랬지. 삼색이 아줌마 참, 그지? 못됐다, 그지? 개낭이 오면 좋다고, 아유, 오고 하면서, 그지? 개낭이는 지 새끼라고 오면 안 그래요. 근데 용감이를 너무 미워해요, 삼색이가. 안 그래도 혼자 이래, 이 야산에서 저리 살아가는 것만 해도 정말 이래 보면 안쓰러운데, 삼색이가 유달리 용감이를 너무 미워해요. 아까 중에 애가 쫓겨갖고 저리 도망갔다 다시 왔거든요. 근데 너무 배가 고팠나 봐요. 저래 많이 먹는데. 아우, 사료하고 엄청 먹었어요, 지금 용감이가. 배가 많이 고팠나 봐요. 아이고, 이제 먹고 또 부라부라 저래 봐요. 부라부라 가잖아요. 저래 눈치를 주니까 먹는 것도 여기 오면 아이가. 용감아, 아유. 여기 막 눈치밥을 먹고, 아유, 맛있다고 저래 기저귀하고. 그러니까 좀 챙기주고 이래 해야 되는데 저 어린 거를 자꾸만 쫓아버리고 그래요. 삼색이가 유독 이래 용감이를 미워해요. 오늘은 자리가 바뀐 게 이 대장이 저쪽에 가 있으니까 치즈가 지자리를 가지를 못하고 지금 밑에서 이래 먹었거든요. 그래 묶고는 지금 저기서 그루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리가 까미가 지금 까미가 이쪽에서 먹고 있어요. 자리가 지금 오늘은 다 바뀌었습니다. 삼색이도 정신없이 많이 먹었습니다. 어제는 정말 비가 연이틀 너무 비가 많이 와서 제가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기 비가 오면 흙탕물이 다 튕겨져 들어가고 엉망이거든요, 사루터가. 막 안까지 튕겨져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안까지 물걸레와 물로 씻어내고 이래 몇 번을 실으다가 여기 청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엄청 어저께 요즘 나이가 있어 그러는가 여기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많이 힘들더라고요. 숨질도 가쁘고. 그래, 비는 어저께 흠뻑 맞고 여기 제가 어저께 아침에 와서 12시 넘어서 집에 돌아갔거든요. 그 시간에 비가 조금 멈추니까 아이들이 막 하나 둘에 못 먹은 아이들이 대장하고 용감이하고 개낭이하고 저기 아기 고양이 고등어 아기 고양이하고 막 늦게 들어 이래 자꾸 오길래 어제도 모두 다 챙겨 주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어제는 정말 이래 정신이 없었습니다. 어제 카오스 애기도 저기 바위에서 딱 붙어갖고 비를 피한다고 거기에서 먹었거든요. 여기 비가 오면 너무 정말 이 환경이 열악해서 아이들 밥 주는데
엄청나게 고충을 겪거든요. 여기 그리고 지금 판례를 갖다 놨는데 여기 비가 와서 너무 힘들게 밥을 주니까 저기 공원 관리하시는 관리자님께서 보도 만원 보다 못해 여기 어떻게 조금 비를 피할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해서 여기 이래 우에 특혜를 좀 하려고 이건 판례를 여기 갖다 놨거든요. 아마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해야 될지 그래도 이게 지금 판례이 엄청 이래 부족하거든요. 이걸로 아이들 많은 애들을 다 이렇게 위에 이래 지붕을 만들어가 해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너무 이래 마음이라도 이래 생각하는 마음이라도 엄청 제가 고맙더라고요. 아우 치즈는 여기 내려와가 다 먹었습니다. 까미야, 까미 이리 와, 까미 이리 와. 까미가 또저 카오스 애기 거. 까미, 까미, 까미야 또 카오스 애기한테 가요. 요즘은 까미는 묵고 카오스 애기 고양이가 까미는 좋은가 봐요. 어서 봐요. 또저 가까이로 가고 있어요. 어제는 배가 고팠는가? 지금 사료도 세 군데 사료도 한 톨도 없거든요. 까미야, 또 애기 거 먹어. 어? 까미야. 까미 왜 자꾸 막 카우스 애기한테 가지? 오늘 그리고 여기 지금 사루토 멤버들은 다 왔거든요. 제가 저쪽에 아이들 챙겨주고 여기 지금 아이들이 제가 이 공원을 떠나지 않으면 여기 계속 있어요. 여기 아이들은. 그러면 제가 지금 추루를 하나씩 따서 아이들 이래 챙겨주고 예 제가 어쨌건 예식 감사해요. 아이들 맛있는 거 제가 오늘 하나씩 다 챙겨 주고 갈게요. 그리고 저기 지금 저기 개나기 하고. 제가 요즘 숨질이 좀 가쁩니다. 나이가 있어 그런가 봐요. 밤새가 너그러면 안 돼. 왜 용감이 쫓고 그래? 어? 왜 용감이 개나이 오면 안 그러면서 왜 용감이한테 그래? 어? 밤새가. 밤새 그러면 안 돼? 내일까지 영상 촬영하기 전에 아이를 막 벼락같이 쫓아버리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놀랬는지. 암새기는 그래서 털이고 뭐고 깨끗해요. 언제 저렇게 영악하게 자기 관리를 하니까 여기서 또 아무도 이래 숙구도 암새기를 그거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왜소하고 약한 저 카오스 애기는 제가 특별히 보살피고 애기야 생기주지 않으면 애기 얻어먹을 수가 없어요. 애기야 이거 먹. 하나 이거 먹. 여기 와서 먹. 자 여기 와서 먹. 제가 그래서 항상 저래 약한 애들은 제가 더 신경을 써서 제가 챙겨주거든요. 까미야, 그래. 까미야, 하나? 니도 그거 먹고 있어. 어? 심심한데. 너 먹던가. 어제는 정말 제가 이 촬영을 못 하겠더라고요. 비가 너무 와서 제가, 우산 세 개를 여기 아이들하고 저기 이래 받쳐주고 나니까 저는 비를 흠뻑 맞고 이래 잠깐 촬영을 했거든요.
비가 오면 제가 엄청 힘들어요. 날이 추워도 정말 이래 여기 힘든 점이 많고요. 모든 게 얼어버리니까 날이 지금 따뜻해지가 이제 비가 오면 저는 더 일이 많습니다. 흙탕물이 튀겨서 사료토 지금 만들어 놓은 깨가 흙탕물로 이래 전부 다 튕겨져서 그거를 그냥 두면 안 되거든요. 청소를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엄청 할 일이 더 많아요. 어제는 오전 내내 청소하고 아이들 오는 거 늦게까지 기다렸다가 다 챙겨주고 그리 갔거든요. 애기야! 애기야! 여기 지금 어저께 여기 아이들도 사료를 배가 고픈가 엄청 많이 먹었어요, 둘이서. 배가 고파서 비가 많이 오고 이러니까 원래 사람이나 짐승이나 비가 오고 흐리고 날이 춥고 이래 날씨가 안 좋을 때더 이래 배가 고프고 더 이래 허기가 지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아이들이 어제는 전부 다 몰려와서 제가 늦게까지 엄청 힘들었답니다. 배가 너무 고파나니까 아이들이 비를 털을 다 적시고 비를 흠뻑 맞고 전부 다 오더라고요. 아유, 그거를 다른 사람이 좀 보면 애처로운 마음에 불쌍하다고 생각이 들어 조금 여기 고양이들한테 신경을 쓸 건데 여기서 케어를 저만 하니까 이 실정을 아무도 몰라요. 직접적으로 몸에 와닿게 하지 않으면 사람이 피부로 느낄 수가 없거든요. 오늘은 여기가 좀 깨끗하네요. 어제 여기 물도 다들 막 들어오고 흙탕물이 다 튕겨져 가갖고 물몇 군데 막 전부 다 비로 인해서 튕겨져 엉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여기 실정을 여기 동네 분들보다 더잘 알아요. 근데 여기 의외로 동네 분들은 여기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아무도 몰라요. 제가 이 영상을 올리기 때문에 유튜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도 여기 동네 분들보다 여기 실정을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비참하게 여기 아이들이 살아가는가 보시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그나마 여러분들의 힘을 입어 제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하려고 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여기 아이들 밥을 중단해 버리면 아마 여기 아이들이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요즘은 제가 나이가 있어 그런가 숨질이 좀 많이 가쁩니다. 언제까지 제가 건강이 따라주고 경제력이 따라줘서 제가 하게 될수 있는지 저도 모르겠지만 하는 데까지는 제가 최선을 다해 제 모든 거를 다 아끼고 전략해서라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아이들이 지금 아직 이래 보이지를 않거든요. 보통 때 여기 부르면 여기 오는데 지금 개나리하고 고등어 애기가 지금 아직 오지를 않네요. 어쨌건 그래도 제 영상을 봐주시는 유튜브 여러분 때문에 제가 힘을 얻어 정말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아니면 저 혼자 여기 이렇게 하면 지치고 너무 혼자서 외롭고 하는 게 너무 정말 이래 어떻게 다른 사람들하고 이래 같이 이래
해주는 분들이 없으니까 제가 엄청 힘들어요. 그나마 유미애 씨가 여기 그래도 멀지 않은 곳에서 사시거든요. 그분이 유일하게 저에게 힘이 되어줘서 가끔씩 사료와 그래도 이렇게 간식을 보내주고 하셔서 제가 엄청 너무 큰 힘이 되더라고요. 1년 넘게 아무도 이래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이래 혼자서 하다 보니까 너무 이래 지치고 그런 것도 있거든요. 여기 사료터를 제가 손수 이래 하나하나 1년 동안 제가 며칠에 하나씩 힘든 거는 들여다 나르고 하나씩 사료터를 만들고 이래서 여기 그래도 이나마 이렇게 사료터가 이래 또 꾸며져 있거든요. 혼자 엄청 너무 어떤 땐 외롭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하고 나니 아이들이 정말 이래 이곳을 어지하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기 눈은 안 옵니다. 그런데 눈이 잘안 와요. 이곳 이 지방에는 비가 엄청나게 오도 여기를 어지하고 여기로 오니까 제가 그런 모습을 볼 때서 더 힘을 제가 얻어서 몸이 제가 좀 상당히 약하거든요. 제가 약한 모습을 안 보이려고 해도 나이가 있어서 그러는가 어쩔 수가 없어요. 숨질이 가쁘고 조금만 해도 이래 힘이 들고 그래요. 지금 저쪽에 아이들은 지금 어제 저쪽에 개나리하고 고등어 아기는 지금 많이 이래 그래도 이래 먹었습니다. 좀 많이 먹고 아마 나중에 아마 또 제가 영상 종료하고 나면 나타날 것 같아요. 나타나면 또 제가 항상 영상 종료하고 나면 어디서 벼락같이 나타나요. 어쨌든 지금 여기 아이들은 여기 영상 종료를 하고요. 추루를 하나씩 제가 챙겨주겠습니다. 챙겨주고 이래. 그래도, 유미애 씨, 우리 이래 절친 지인 친구 덕분에 아이들을 제가 맛있는 거를 주게 또 되었습니다. 평상시는 제가 이렇게 한 개씩 이래 추르를 다 이래 챙겨주지를 못하거든요. 제가 여기 지금 먹던 그릇을 다 수거해서 이제 먹던 그릇에다가 전부 다 이래 다 챙겨줘야 되겠습니다. 애기야, 애기가 어저께요. 저기 탁 저렇게 붙었어. 애기야, 어디로 갔니? 애기야, 저기 있죠? 방금 있어. 저 움푹 들어간 저기에 탁 붙어갖고, 비 오는데 피해갖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기에다 어제, 먹이를, 생선하고 닭가슴살을 챙겨줬거든요. 애기야, 애기야. 이렇게 아이들이 여기 야산에서 이 열악한 환경에서 험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비가 오든 날이 무지 추워도 여기 와야 됩니다. 어쨌건 오늘도 다들 후일 행복한 시간들 보내시고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이들 저거 따서 더 챙겨주고 추루도 하나씩 제가 먹던 이래 그 밥그릇에다가 짜서 이래 챙겨주겠습니다. 미애 씨 감사해요. 아이들 덕분에 맛있는 거잘 먹일게요. 항상 건강하시고 하는 일 모든 거다 이래 번창하시길 제가 마음으로 기도 드릴게요.